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Q5 English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과장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Exaggerate, hyperbole. Exaggerate는 동사이기 때문에 명사로는 exaggeration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이 두 단어의 차이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어떤 분이 정말 영어 잘한다고 자랑하는 분 계십니까? 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Q5 English를 통해서 정확한 그분의 영어 진단해 보시고요. 여러분의 영어도 개선시켜 보시죠. 애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먼저 exaggerate.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오버하는 겁니다. 거기에 의도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 겨울이다 그럼 야, 나 추워 죽겠다, 얼어 죽겠다. 글쎄요, 그 말을 할 정도가 되면 실제로 입에서 말이 안 떨어지죠. 그런 게 과장이 될 수 있습니다. I'm not exaggerating the danger. 나는 그 위험을 과장하고 있는 게 아니다.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돼 있죠. Danger, 굉장히 위험한 상황 이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 과거 강의에서 다룬 바 있습니다. 링크 통해 확인 부탁드리고요. This is an exaggerated claim. 이것은 어떤 주장입니까? 과장된. 과장을 한 게 아니라 과장된이죠. Exaggerated 이렇게 되죠. 과장된 주장이다. 그래서 exaggerate의 예를 좀 더 깊게 들어본다면 I have been waiting for you for over an hour. 나 한 시간 넘게 너 기다리고 있었어. 지금도 기다리고 있고 지금까지 기다렸죠. 그래서 have been ing 이렇게 쓰고요. For 얼마 동안이죠? 그런데 over 시간이 넘도록 한 시간이 넘도록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의미가 전달되는데 실제로는 한 2, 30분 길어야 3, 40분 이래놓고 1시간 넘게 기다렸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 exaggeration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확인해 보시고요. 그럼 hyperbole. 이거 발음도 좀 어색한데요. 원어민들은 제법 많이 쓴다는 거죠. 강조라든가 핵심 전달을 위해서 지나치고도 극단적인 비유를 하는 거죠. exaggerate가 의도가 있고 없고 상관없다면 이것은 의도적입니다. 문학에서 많이 쓰이긴 하지만 일상생활에서도 제법 많이 쓰이는데요. He offered the expected hyperbole. 그는 제안을 했다, 제공했다. 그러니까 영어적 표현으로서는 제안하다, 제공하다지만 그냥 우리 느낌으로는 주다. 그래서 뒤에 명사와 어울려서 과장했다.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단 영어적 느낌은 offer hyperbole 이렇게 어울린다.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예상되었던 hyperbole를 제공했다. 이미 예상이 되었기 때문에 더를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정치 유세 현장이 있다. 운동장이 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운동장이다. 그런데 갔다 와서 야, 거기 5만 명 모였어. 5만 명. 이것이 바로 hyperbole입니다. 지나치게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hyperbole의 예를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자면요. I've heard it a million times. 나 그거 100만 번 들었다. 지금까지 들어왔으니까 have pp가 되겠죠. 100만 번 한 번에 들어도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따라서 시간의 경과가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을 100만 번 들었다. 진짜 100만 번 세 번 사람 없겠죠. 그리고 실제로는 한 10번, 뭐 20번, 많아야 100번 이래놓고 나서 100만 번 들었다. 이렇게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hyperbole라고 할 수 있습니다. Even a sloth is faster than you. 심지어 나무늘보도 너보다 빠르다. 사실 이 표현은 제가 그 군대 있을 때 쓰던 표현인데요. 미군 병사 중에 상당히 느린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야전 나갔다. 그러면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 샤워하고 오는데 이제 샤워하는 데 쓰이는 수건, 비누를 챙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죠. 야, 나무늘보가 너보다 훨씬 빠르다. 나무늘보 속도 아냐? 시속 60m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담으로 그 친구를 약올렸던 그런 내용이 기억이 나네요. 자관 hyperbole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과장 이렇게 번역되는 표현 두 개를 나누어 보았고요. 그 예도 들어보았습니다. 아, 이런 내용이 있구나. 그리고 exaggerate에다가 부사를 붙여서 활용하면 되지만 hyperbole 하나로 충분할 수 있다. 따라서 어휘력이 풍부하면 말이 간단해지겠죠. 이런 부분 꼭 염두에 두시고 계속 학습해 주시면 어떨까 제안 드리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받다, 받아들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receive, accept 어떻게 다를까요? 비슷해 보이는데 조금 차이가 나네요. 다음 시간에 자세히 그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